할아버지 고 양춘수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중형제 양일호 목사, 사촌 양진형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진석 장로, 매형 어우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하고, 자, 최근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 코로나19 때 보니까 의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 재난 이전에 이미 그 여러분들 병원 가면 알겠지만 의사들이 이 너무 환자 대비 의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1, 2분 만에 그냥 처방제 짝짝짝 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종합병원 좋은 데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뭐야 좋은 기가 있어서 다 측정하고 이렇게 오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아프면요 큰일 납니다. 응급실에 저 의사가 없어서 투입만은 뺑뺑이 119를 탔는데 돌고 막 저 지방까지 가고 했는데도 의사를 못 만나가지고 죽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심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제 그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응급실 가봐라. 자, 시스템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발표를 듣고 보수 우파인 사람들도 돌아서 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지지하는 보수파들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불과 여러분 3, 4년 전에 K-방역, K-의료라고 해갖고 아시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고 막 우리가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19장의 내용은 뭐인 거 아니? 19장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건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거야. 그 이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했고 아스를 들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을 들었어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니들만 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다 칠 거야. 그러니까 아스로 그리고 모압 그리고 이제 다메섹 그리고 이번에는 애굽 땅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19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 거 아니? 이 애굽 땅을 치겠다고 했다. 애굽 땅을 치겠다. 그러니까 19장은 어디를 치겠다고요? 애굽 땅을. 자, 봐봐요. 1절에 봐봐. 1절. 이사야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거를 지금도 그 쌓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쌓았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뭐 우주인이 와갖고 UFO를 했다는 등 뭐 별 소리 다 있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비옥해갖고 농산물이 항상 풍성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당시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와서 굶주렸을 때 애굽 땅에 와서 이 곡식을 얻어가려고 찾아왔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애굽의 군대는요, 마병과 병과가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갖췄죠.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군사력도 짱짱하고 짱짱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런 그 나라였어요. 유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처했을 때 그 살기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라 쳐들어오려고 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힘이 약하면요, 자지국방에서 자기가 자기를 힘을 강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큰 나라가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막 러시아를 막 건들잖아요. 근데 이 젤렌스키가 이게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래서 무식해. 어떤 국제정사라든가 이거 볼 줄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나치 히틀러한테 반했네. 그래서 신나치즘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러시아 본토를 건들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핵무기 터트려 버린다고 이러잖아요. 아, 러시아도 그거 사탄 짓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본토를 건드는 거야, 이게. 자꾸 확전을 시켜.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한 선에서 빠지면서 평화협정을 적당해서 딱 끝내야 되거든요. 그 자기네 나라는 그 강대국이 아니라고. 근데요, 지금 러시아 본토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 여러분, 애굽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먼저 물질이 많고 군사력이 많고 자기들이 힘이 많으면요, 첫 번째 돈의 신을 섬깁니다. 돈의 신, 돈. 금송아지 만들지 않아? 금덩어리.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급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쳐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 언제나 그럴 것 같아요. 공경이 처음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급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급을 쇠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못난 인간들이 자꾸 동맹을 들려. 그리고 더 못난 인간 뭐냐면, 자기들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괴롭혔던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 이거는 완전히 생또라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독립을 내는데,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또 애굽을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죠. 자,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내려왔죠? 어떻게 임하였죠? 자, 1절 다시 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아우, 난 돈이 많아, 난 먹을 것이 많아, 난 무기가 세계 최고야.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빠르게는 빠르게.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나라만 하면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 아시죠? 재작년에 미국과 저 강대국이 디폴트 직전까지 갔잖아요. 디폴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공무원들한테서 지급정지가 되는 거예요. 다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막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경기하고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하고 같이 그 섞이는 게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거든요. 그막 그렇게 불황이 쭉 가면서 디폴트가 잡아. 나라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 미국으로 막 굳이 이민 가겠다고 막 난리 치는 거 보면 불쌍해. 자, 여러분, 이 경고란 말은요,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데, 이 난간을 쳐올 거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그이 외국 군대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히 그렇게 된줄 알아요. 아우, 나는 그냥 행운아야. 아우, 나는 이거 뭐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란 걸 알아. 아무리 뭐 강하다고,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뭐 높다고, 하나님이 쳐버리려면요,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고로 잘 살았단 나라예요. 응? 급이 최고급이었어요. 불과 반세기만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 필리핀 그렇게 잘 살던, 뭐, 반세기 전에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부정부패하고 마르코스 이멜다가 해쳐먹고 그러니까 나라가 급격히.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건 몇 년 사이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쓸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요즘에 좀 절필하고 좀 내 수도 하고 그러는데, 아, 써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왜냐하면, 도저히 이건 안 돼. 질병관리본부가 세상에 3, 4년 전에는 기억이 납니까? 매주마다 확진자 몇 명, 위중증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병상 몇 개, 이렇게 다 발표가 됐었어요. 지금 발표 못 해. 힘이 없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불과 3, 4년이에요. 다른 나라들 반세기 전에 한번 봐봐요. 이거 나라 있죠. 지금 막 살기 어렵다고. 여러분, 부산 같은 데 내가 깜짝 놀랐네. 지진한 지 조문 때 부산 갔다 왔는데, 그냥요, 부산은 상가 한 층 있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 집 건너서 계속 폐업하는 거야, 폐업. 폐업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 문화에서? 농촌은 그래도 고추 따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도시에는요, 그거 집안 이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경제적 이유예요. 남편 게 없어요. 그 애굽 땅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옛날부터 속박의 집이었는데 하나님께 심판하기 위해서 침이 오시는데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심판이 거침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막아낼 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상이 심판을 받느냐? 봐봐요. 1절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이게 애굽이요, 우상을 섬기는데 최고의 나라였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고양이도 섬겼고 황수도 섬겼고 악어도 섬겼고 피도 섬겼어요. 식물을 섬겼어요. 또 막 사막지대 햇빛이 강하니까 태양신을 섬겼어요. 땅의 모든 물건들을요 다 신으로 섬길 정도예요. 근데 자기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우상들이 건져주지 못하고 우상들이 오히려 떨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녹아버린대요. 1절에 끝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심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할 때 첫 번째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우상을. 두 번째로는 위정자들을 심판한다. 위정자는 왜 그러냐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봐봐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이게 혁명이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으면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건 내란을 의미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퇴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들으리로다. 자, 여러분,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요, 동양에서는요 공자라고 했고, 이 사람 봉건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전법으로 딱 똑같이 시스템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왕은 왕답고 신은 신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혁이 있으면 안 돼. 그게 공제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본토 쪽이고, 약간 동방 쪽은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맹자는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배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건 뭐냐면 혁명을 의미해요, 혁명. 그게 백성들의 민심이 배는 왕을 의미하는데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맹자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맹자적인 사상이에요. 뒤집어 엎겠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란다는 건 저는 이전 내란을 미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그 에그벤의 이 정신이 쇠약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3절에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니, 지들 지금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접한 자를 데려다가 마술사를 데려다가 그들한테 묻는데, 그들한테 물어봐야 그 사람들도 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러시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코미디언 대통령이 인지다니까 아주 나라가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계속 대통령이 뭐가 전시 상황이라고. 그리고 계엄령 내려. 계엄령 내리면은요, 모든 게다 정지됩니다. 모든 게. 모든 게 정지돼요. 뭐 국회 뭐요? 아이고, 반대를 해? 큰일 납니다. 군사법정에서는 전시 상황에서는 즉결 처분이 가능해요. 반란이 있겠다가, 뭐, 반정부 시에다가 딱 잡히면 즉결 심판이 가능하다니까요.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참땡 법사라는 사람이 그랬다며. 2025년인데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통일이 됐을 거라고. 그건 뭡니까, 그거? 기습공격으로 다 쳐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 미친 무당들 얘기를 듣고, 국적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금인들로 하여금 서로 공격하고 내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격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격동. 예금인들이 서로 친다고 했어요. 이건 권력 상쟁을 의미합니다. 권력 상쟁. 그러니까 이게, 이 내정자들이, 이정자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느냐? 권력 상쟁으로 이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권력 상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제 서로 간에 막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이런 내란이 일어난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할 징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의견 대립은요, 그 나라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뭐냐면 반대와 반대를 잘 조율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이 정책들을 다 모으면요,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다이 반대편에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전두환도 그렇게 했다고. 하다못해 인간 말초기라고 하는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그 거기에 꼽사리 껴갖고 먹고 살았던 김영삼도 그랬다고. 김대중도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요,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준 사람 누구예요? 김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을 자 보듬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게 덕치거든요, 덕치. 아무튼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없으면 지가 망합니다. 아무튼 나라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여러분 해석할 때는 이게 국가적인 거예요. 국제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가 시편 같은 데서는 고난당하는 개인적인 게 굉장히 많았지요. 또 그러면 그렇게 봐야 돼, 성경은. 위로의 말씀으로. 근데 이사야서는요, 니들 하나님이 축복해줬던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외국을 의지해? 니들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 니들 한번 당해볼래? 여기 내가 쳐버리고 여기 쳐버리고 다 쳐버릴 거야. 힘 있는 나라라고? 아이고, 웃기지도 마. 하나님께서 이제 내란이 계속 백성들 심판하지만 그 전에 나라를 그 통치하는 유정자들 처벌한다는 거예요. 왜 처벌입니까? 이 지도자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제를 보니까 포악하라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위정자들이 교만했다는 거 교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 욕심. 위정자들 욕심. 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 대해서 아주 막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결정해버려. 함부로.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쫙 모아다가 다 들어보면 괜찮은 거야.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미신. 미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거냐, 잘 될 거냐 보려면 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교만 때문에 내가 최고야, 내 말 안 들어. 어이, 새끼들아. 뭐 그게 막 입에 막 새끼 입에 달려있고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야. 욕심이 많아. 막 챙겨 먹으려고 그래. 뭐가 생기면 그냥 받아 먹고 챙겨 먹고 그냥. 그 다음에 뭐냐면 잔인해. 나를 반대해? 그러면 저거 잡아들여. 저거 막 깍두기 머리. 그 다음에 뭐요? 겸손해. 그, 이 밑에 사람들 발표하려면 자기가 막 좋은 일 있으면 막 나서 막 철삭거려. 그래서 이제 그 미신. 미신 때문에 심판을 당하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어? 인간들이 뭘 의지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왜 깨뜨리냐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래서 미신이란 몇 가지만 믿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미신을 가진 자는 한 가지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새로운 미신을 증가시켜요. 전란당한 애굽 사람들은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물어주지만 만족하지 못했고요. 어떻게 또 누구한테 가요? 마술사한테 가. 그래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응? 딸랑딸랑딸랑 하는 신접한 자에 가. 응? 근데 더 괴로움만 더할 뿐이야. 그 10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족할 없어요. 왜요? 우상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자기가 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인의 만족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자기 내 나라에나 군대를 갖다 놓지? 왜 끊임없이 외국에다 막 군대를 갖다 놓죠? 그게 욕심이 끊임없어서 그래요. 뭐 그 자기들이 방어해준다고? 웃기지 말라고.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내란이 일어나고 외국 세력에 간섭을 당하게 되는데 그 2절에 막 형제를 쳐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4절로 넘어오면요. 포악한 군자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이거는 원인이었고 심판의 원인이었고 심판의 결과가 뭐냐? 결과는 내란이 일어나고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야, 금방 끝냅시다. 그 다음에 좀 또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착취를 당해. 착취당해. 자기들이 맨날 뜯고 살았던 나라가 착취를 당해. 그래서 이제 이 포악한 군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포악한 군주가 나타난 건 뭐를 의미하냐면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또 저주를 당하는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여러분 나일강은 세계 5대 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은요 백 나일강 청 나일강이 일하고 있어요. 이걸 쫙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길이가 무려 1600리라던데, 1600리.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사실, 나일강은 강이라기보다는 바다와 같다고 했어, 바다. 그래서 이제 막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애굽을 칠 때에,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친 게 물이 된 심판이에요. 왜냐면 물을 경배하니까 그 피를 만들어 버린 거야. 못쓸 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 근처에서는 굉장히
비옥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농업과 목축도 망하게 되죠.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자, 다시 들어보신대요. 다시 들어보신대요. 이 다른 열흘에 열흘 동안 살수 있는 풀인데, 근데 이제 이 잎은 갈대와 같고 꽃은 띠와 같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많이 나는 파피루스로 유명하죠, 파피루스. 갈대 부들이 시들겠습니다. 이게 파피루스로 유명한 것인데 이 섬유월이에요. 그 배도 그 제조하고 종이도 만들었어요. 이런 교만한 물산이 교만한 이체 때문에 부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교훈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곳,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처벌입니다. 부정부패하면 처벌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예전엔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잡아주셨어. 근데 천만의 기대 용사가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나라의 기도의 용사들이 적어지면요. 하나님이 포악한 군주를 세워가지고 외국에게 다시 식민지로 만들어서 다시 계엄령되고 다시 이제는 영구히 그 외국 군대가 주둔해갖고 딸들이 잡혀가고 아들들이 징용을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의 용사들도 다시 우상한테 참배하게 해서 이제 참배하지 않으면 순교당하는 그 비참한 나라가 된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 우리가 알고 이사야서를 보고 뭘 깨달아야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자 이거예요. 부흥을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자, 이런 그런 시대를 우리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에서 내가 전도 안 된다고요. 내가 교복원에 가만히 앉아 듣더니 학부모가 엄마가 같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한 걸 소개를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도 교회 다니고 너도 YMCA 같은 데꼭 가입해라. YMCA가 교회와 세상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YMCA 가입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쉬워. 좋은 일만 해줘. 애들한테 좋은 것만 줘봐.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러한 이 나라의 기둥사 좀 많이 만듭시다. 기도하는데 외로워요. 외로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기도 영상들이 많이 줄었어. 예전에 막 수십 명이 매일 새벽마다 막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전국에서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 이게 나라 망쳐진 거야. 기도 영상들이 다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